지금 이게 봄에 저 담근 김치 배추 김치가 저기 아직 덜 익어서 또 묵은지는 다 이제 먹고 없어서 이게 봄동을 김치 담아놓은 것을 이제 봄동 밥새우 김치찌개를 끓여왔어요. 아 맛있네요. 여기다가 약간 식초를 약간 넣고 또 참치액젓 좀 넣고 두부 넣고 밥새우 넣었어요. 그래가지고 아주 맛깔스럽게 끓고 있네요. 이 봄동은 영양가도 많고 우리 밭에서 너무 저기 이제 끝물이라서 그냥 두면 꽃이 피어버리니까 뭐 짐승들도 새풀이 나오니까 안 먹고 그래서 이제 다 걷어서 야채 박스에다 깨끗이 씻어서 보관도 하고 또 김치도 담궜는데 남은 또 한 리약하는 또 김치를 담궈서 저장하려고 그래요. 그러면 이제 장마철에 배춧가루 부을 때 이 봄동 김치를 저기 그 김치 냉장고에다 보관해 뒀다가 먹으면 맛있죠. 아, 짜지 않고 슴슴하게 담아서 샐러드처럼 먹어도 좋고. 아, 봄동 김치가 쓰임새가 이렇게 좋네요. 김치찌개로도 굉장히 맛있어요. 밥새우 넣고 참치액젓 넣고 이렇게 두부 좀 썰어 넣고 끓이니까 담백하고 맛있어요. 아, 맛있어요.